쇼핑 with 키미입니다. 자, 여러분, 낯선 곳에 낯선 차림으로 제가 와있죠. 자, 오늘은 스토커즈 채널에서 처음으로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구독자 참여형 콘텐츠를 시작해보는데요. 자, 오늘 쇼핑을 하게 될 곳은요, 바로 분더샵 케이스터디입니다. 분더샵 하면 여러분께서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긴 맞아요. 케이스터디는 스트릿컬처를 기반으로 의류, 스니커즈, 리빙굿즈, 다양한 것들을 파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싼 제품들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나이키 퓨마, 스투시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러 오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겉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하얗고 거대하고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 오늘 차림 보십시오. 이거 약간 낚시터 건데 이런 게 간지예요, 여러분. 원래 백화점 명품관도 이렇게 쓰레파 끌어주고 가는 게 간지이니만큼 여러분도 편안한 차림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망의 첫 번째 초대 구독자님들 보러 가실까요? 쇼핑. 쇼핑. 자, 저희 구독자님들을 모셨는데요. 여자분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여러분, 저희도 4%의 여성 구독자분들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 페이스죠. 바로 액준님이시고요. 운이 좋게도 액준님의 여자친구 분께서 함께 신청을 주셔서 냉큼 물어봤어요. 세미님이세요, 여러분. 네. 아, 세미님. 아, 난 세미님이 더 좋아. 저도 키미님 좋아해. 제가 요 두 분을 모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분더샵 와보셨나요? 있는 것만 알고 와본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분더샵의 평소 대한 생각,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편집샵인데 이제 좀 명품들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냥 사이트로만 보고 실제로 매장에 오면 뭔가 좀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스니커들 라플도 많이 하는데 당첨된 적 있다 없다. 자,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을 뽑은 거예요. 뽑히신 이유가 두 분이 갓 졸업하셨죠? 아, 아직 졸업 못했어요. 한 학기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백수. 아, 최고다. 이렇게 학생분들, 이제 저랑 동년대분들이 여기를 오시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을 것 같았어요. 맨날 비싼 옷만 판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쓰레빠 끌고 낚시터 가듯 와도 된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 곧 2년 같아요.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평소 입는 스타일 세착장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주로 좀 캐주얼하네요, 많이. 그리고 세미님께서는? 저도 캐주얼한 옷 거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마도 좋아하고. 둘이 커플이구나? 네. 자, 그렇대요. 여러분, 캐주얼 좋아한대요. 안 되겠다. 오늘 조금 스타일을 바꿔볼 거예요. 케이스터디라는 곳은 스트릿 패션이 조금 더 많은 곳이라서 캐주얼 웨어에 스트릿을 살짝 얹는 듯한 좀 분해 나는 스타일링을 조금 해보고. 자,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 착장 보러 가실까요? 쇼핑. 쇼핑. 자,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 아실까요?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좀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모로코계 프랑스인이 하시는 브랜드예요. 이름이 샤라프타자르. 외국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루즈라는 브랜드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알릭스 아시죠? 저는 몰라요. 요거는 아실 거라 믿어요. 이거 뭔가 요 브랜드는 아시죠? 이 로고, 이 요망한 로고. 요망한 스투시. 케이스터디에는 스투시나 나이키 퓨마 제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런 건 또 가죠. 살만하죠. 그건 거기까진 딱 괜찮아요. 거기까진 맞아서 그게 있어요. 근데 케이스터디에서 셀렉한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어떤 셀렉을 하나 맛보러 오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되게 끝내줘요. 아, 꼭 비싼 거 안 사셔도 되니까 요런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 요런 거를 어필을 좀 해봅니다. 쉽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쇼핑.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바로 여기 옷걸이에 있어요. 두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요거 안 들어봤으면은 내 거를 안 본 거예요. 망했다. 자, 여기서 검증 들어갈게요. 자, 요 브랜드는 아시겠죠? 뒤에. 자. 아, 스포티 앤 리치 알죠. 되게 힙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 여기 이거. 스포티 앤 리치랑 요 브랜드는 모르실 거예요. 아, 네, 처음 봐요. 블랙 스코어라는 브랜드 처음 들어보죠? 요렇게 위트 있게
이제 두 개의 브랜드 로고를 이제 델몽클레어, 나이키야. 지금 조금 표정이 당황스러운데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아니죠? 스타일도 아니고 살짝 자칫하면 뭔가 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동대문에 이런 짭 같은 걸로 좀 팔릴 것 같은. 아 그런 느낌. 근데 시작을 여기서 하셔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되고요. 항상 품절나는 제품이기는 해요. 두 분의 스타일링 오늘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블랙 스코어지만 그래도 두 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분해나는 거 좋아하니까 스웨미에서 엄청 핫한데 이게 살짝 제가 좋아하는 분해나는 약간 테니스 치러 갈 것 같은 오빠야 느낌의 그런 스웨트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대 예상을 하신다면? 저 한 17만 원. 아 많이 잡으시네.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아 8만 원 정도. 우와. 괜찮죠? 근데 나는 솔직할 거예요. 만져봐요. 퀄리티가 어때요? 그렇게 좋지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격 대비 굳이 8만 원 티셔츠가 이렇게 호로로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성값, 브랜드 감성값 얘네가 진짜 분해나는 건강에 관련된 뭐 그런 걸 시작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티셔츠 하나에 8만 원 못 태우는데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소비자도 있어요. 이런 감성값에 내 뽕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 감성을 입으면 내가 마치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전 추천은 드리기는 합니다. 이것도 스포티 앤 리치 제품인데 이건 좀 무난해. 이건 미니멀합니다. 이런 스포티 리치인데 뒤에도 되게 예쁜 거예요. 되게 여름 느낌. 여름 느낌. Drink more water. 물 마셔라. 근데 스포티 앤 리치가 다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도 착하게 굴고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셔라. 희망하신 제품 골라보실래요? 예, 이거 고르셔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네. 오케이. 오히려 아 잠깐만 어려울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바지들이랑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게 있어요? 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진짜로? 그러면 액준님이랑 세미님의 체인지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쇼핑. 쇼핑. 자, 각자 고르신 옷들로 입고 나왔는데 네. 괜찮아요? 진짜 뭔가 낯설어. 내가 보던 액주님이 아니야. 맞아도. 그쵸? 처음 보는. 갑자기 근데 이거 왜 골랐어요? 아 저는 조금 카페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스타일이 다 좀 캐주얼하고 아메카지 좀 느낌 맞아요.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옷장에 그런 옷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뭔가 스타일을 바꾸려면 또 옷들을 좀 한두 개 사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딱 보니까 이거에다가 뭐 집에 있는 다른 연청 같은 걸 코디라면 살짝 스트릿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스트릿 액주님 포토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순 있죠. 그래 어때요? 아 근데 이쁘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쁘다. 그래서 프린팅이랑 뭔가 연청이랑 되게 컬러감도 맞아서 이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티셔츠도 좋지만 누리끼리한 걸 되게 좋아해요. 살짝 빈티지한 맛도 있고 근데 요거 택이 살짝 아니 택을 여기다가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달아두셨더라고요. 건강관리 여기 잘 주물러 주셔야 돼요. 겨드랑이 잘 마사지. 전체적으로 두 제품 모두 되게 얇은 티셔츠류예요. 그래서 아까 액주님 말대로 흰색으로 갔다가는 살짝의 비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블랙으로 선택을 네. 해주셨고요. 근데 요거 누리끼리한 컬러감은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비침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보셨는데 여기 케이스터디 와볼만하죠? 아 네 충분히 와볼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가격대도 다양하기는 하지만 사실 수 있는 구매할 만한 가격선의 제품들도 있고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이라서 한 번쯤은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셀렉이나 이제 브랜드 컨택을 잘 하셔서 잘 가져오세요. 그래서 단독으로 갖고 오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좀 놀러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데이트 코스로 나쁘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이따가 꼭 화장실 한번 갔다 가세요. 자, 근데 티셔츠 마음에 드시죠? 아, 네. 좋아요. 이게 한번 입혔는데 드려야겠죠. 이제 스토커즈 카드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 시끄러워. 안 들린다. 아니 각자 그 월급에서 까. 네, 같이요. 팝인 카드 슬래시.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쁘게 입으시면 되고요. 자, 엔딩은 말이죠. 저는 오늘 이걸 노렸어요. 가세요. 자, 안녕. 예. 좋아하면 안 되지. 쇼핑.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독자님들 참여형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액주님 커플을 모셨는데 액주님, 세미님 너무 스윗했는데 보는 내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이제 남성분 두 분을 모셔서 키미해 듀오 느낌으로 꼭 한번 찍어야겠다. 그럼